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입니다. 소니는 지난주에 PSVR2의 개발 소식을 알리면서 PSVR2에 적합한 게임들과 함께 출시할 것이다 라면서 PS5를 위한 VR 게임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렸는데요. 오늘 PSVR을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게임들의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게임들이 새로운 PSVR과 함께 더 나은 VR 경험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무선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PSVR2가 무선이 아니라 단일 코드가 될 것이라고 해서 미리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확실히 물건이 출시될 때까지는 미리 실망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공개된 게임들 중 출시 날짜가 확실히 정해진 게임은 Doom 3 VR입니다. 출시일은 3월 29일 예정이고 PS4와 PS5용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 게임은 원래 2004년에 PSVR 총모양의 에임 액세서리용으로 두 개의 확장팩으로 출시된 게임의 개조된 버전입니다. 짧은 예고편으로 게임에 업데이트된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2017년에 출시된 둠 VFR에 이어 PSVR용 두 번째 둠 게임입니다. 그리고 둠 3가 VR에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원래 오큘러스 리프트 헤드셋 출시와 함께 출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둠 저작권 보유자 제니맥스의 소송으로 인해 취소되었었습니다. 제니맥스는 작년에 소니의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딩팀이 비공식적으로 둠3를 오큘러스 퀘스트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좀비 VR 슈팅 게임 애리조나 션샤인의 제작자인 벌티고 게임즈는 애프터 더 폴의 후속작 또한 PSVR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프터 더 폴은 몇 년 전에 공개가 되었었는데 PSVR과 PC 기반의 VR에서 2020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2021년 초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Frozen blood usually means jackpot. Oh shit. Malia. Are you okay? Malia? You still got the launcher? That's a freaking rumor. Then light them up. Oh, crap. Over here, get in quick. Come on. Smash the red coming. PlayStation VR은 또한 지난 1월에 스팀에서 처음 발표된 VR 방탈출 게임의 대표격인 I expect you to die too. 네가 죽길 바래. 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2016년 출시 이후 가장 오래도록 인기 있는 VR 게임 중에 하나인 I expect you to die의 속편으로 풍부한 상호작용과 스파이 분위기의 퍼즐을 약속합니다. You've got a lot of work to do. We're counting on your skill and cunning. You'll need both if you want to keep the world safe. In this time, Agent, you must be ready for anything. Or anyone. From one imposter to another. Break a leg. 그리고 다른 게임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게임들이지만 PSVR 게임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Fract는 카약 기반 스텔스 슈팅 게임으로 Phantom Cobalt Ops의 제작자인 앤 드림스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이 개발사는 주로 스포츠와 슈팅을 접목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스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액션 슈팅 게임으로 등반, 짚라인, 몰래몰래 침입하는 방식의 전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올여름 PS4와 PS5용으로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무브 컨트롤러용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는 초당 프레임 속도와 해상도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약간 차분한 분위기의 갤럭시의 개발자 세븐틴비츠의
Song in the Smoke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게임은 가상현실 생존 게임으로 만들고 사냥하고 자원을 모으고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활쏘기와 같은 메카닉뿐만 아니라 멋진 풍경과 자연의 동식물 또한 보여줍니다. 이 게임은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소니는 또한 작년에 킥스타터에서 자금을 지원한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MMORPG 게임인 제니스의 2021년 출시를 알렸습니다. 기존 RPG 전투를 VR 버전으로 싸우는 것 외에도 플레이어가 등반하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테크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A darkness that enveloped the land and created the fracture. We believed that our world had fallen. But we rose above it. Their courage made us whole again. We live in an era of peace, but it is coming to an end. VR 게임이 꽤 많이 준비되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Doom 3 VR이 3월 29일에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그 외에 여러 VR 게임들이 PS4와 PS5용으로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니는 PSVR2를 개발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올해는 출시가 어렵다고 확인해 주었고 현재 PSVR을 PS5에서 사용하시려면 소니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